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동호인 체감 이준혁 선수와 함께 허동영, 송보건, 준자강 팀을 상대로 경기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준혁 선수와 전국대회 20대 A조로 출전 예정인데요.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본 경기에서의 제 플레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각 스매싱을 직선으로 낮게 깔아타고 하여 보내고 자연스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좀더 짧게 떨어뜨려 공격권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컨트롤이 아쉬웠습니다. 컨트롤 실수 탓에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파트너가 네트 플레이를 할때 뒤로 빠지는 공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득점은 했지만 급하게 움직여 제대로 타구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동작 이후 상대가 친 공의 구질을 보고 반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뒤로 많이 빠진 걸 보고 빠르고 긴 드롭보다 느리지만 공을 짧게 떨어뜨리는 드롭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말 장난 없는 허동영 선수의 스매싱입니다. 권도영 코치님과의 황제 레슨 덕에 스매싱 이후 다음 움직임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네트로 들어가려는 움직임 때문에 위기를 맞습니다.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네트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뜬 공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피지컬 트레이닝의 결과물입니다. 서비스 이후 라켓을 빠르게 들며 2, 3, 9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발전이 보여 다행입니다. 물리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동영 코치님의 스매싱입니다. 언젠간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지금도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네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대 코트를 커버해야 합니다. 대각 커트 수비 시도는 좋았으나 네트 앞으로 전진하는 동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트 수비 하나마나입니다.
스윙을 정확히 보시면 첫 번째 타구 이후 라켓이 내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득점 찬스에서 정확하게 스윙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각커트 드롭으로 완벽한 스매싱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스매싱은 낮고 빠른 드라이브 수비로 상대 실수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알려주신 감속을 크게 가져간 드롭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하나 받았습니다. 한번 네트 플레이를 시작하면 계속 라켓을 들고 다음 상황을 준비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어다녔습니다. 구독, 좋아요. 수비를 잘 낮게 쳤다면 공격 전환을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상황이 유리하다면 템포를 올려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뒷사각에서도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타구한 공의 구질을 보고 반응해야 합니다. 제 와이프도 안 하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 앞으로부터 헤어핀을 견제합니다. 간만에 와이퍼 샷을 성공합니다. 운동 환경이 좋은 만큼 겸손하게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같이 경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